대리점의 미리네 팀장 재미꽃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기다리셨던 김치통 세일 1년에 딱 한 번 대박 행사가 드디어 시작되었답니다. 와! 날씨가 추워지면 저희 주부들한테는 큰 숙제가 하나 있죠. 바로 김장! 엄마가 담아주신 김장이 저희 집에만 오면 왜 맛이 없어질까요?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면 김치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왜 그래요? 아, 네. 저희 타파워 김치통은요, 완벽한 밀폐력과 공기를 차단해주는 기능성 용기입니다. 그래서 김치가 쉬고 무르고 골가지가 끼는 현상이 없고 냉장고의 냄새가 없답니다. 자, 그럼 국민 김치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고고! 튀어 김치통은 김치 냉장고 전용 용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창이 있어서 내용물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손잡이가 있어 이게 들기가 아주 편해요. 그리고 손잡이를 접어서 이렇게 블록식으로 쌓기가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튀어 김치통이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드리는 원 플러스 원 대박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모듈로 김치통은 냉장고 전용 제품입니다. 무엇을 담으면 좋을까요? 오이김치, 갓김치, 파김치, 고추장, 된장, 먹다 남은 소량의 김치 보관해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나 딸내 집에 담아 보낼 때도 너무 좋거든요. 266, 267 사이즈 같은 경우는 10개, 20개가 있어도 부족합니다. 모듈러 김치통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먼저 먹을 김치, 남은 김치, 소량 김치 보관하기 아주 좋습니다. 이번 기회에 원 플러스 원,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대박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튀어 김치통과 모듈러 김치통 설명 잘 들으셨죠? 주문 전화